많은 분들이 벌써 잘못 눌렀어.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워너비 웰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차은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생일이에요. 예. 귀에 해피 버스데이 얼굴 천재 차은우 있고, 와, 이 사진은 불과 얼마 전에 인터뷰할 때, 해외 인터뷰할 때 찍었던 셀카였구나. 이 사진은 언제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와, 이거 20살, 21살 때 같은데. 이렇게 해서 회사에 대해서 제 생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브이앱으로. 아, 귀엽다. 나도 귀여운 시절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저의 이제 아로하분들과 보내는 생일을 이렇게 또 같이 브이앱 통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케이크도 이렇게 예쁘게 보라색으로 해피 은우데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잘 보이나요, 여러분? 예쁘죠? 짜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초를 올리고 불어보려고 하는데, 곰돌이 초를 해주셨어요. 곰돌이 초를 꽂고, 손냥으로 불을 붙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붙이면 이제 같이 바로 집에서든 어디에 있든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이제 생일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갑니다. 5, 6, 7. 분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동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네. 혼자 기도를 부르려니까 부끄럽고 어색하고 하네요. 아무튼 곰돌이 촛불도 불었고, 아, 생일에 이제 몇 시지? 대략 제가 알기로 9시에 이걸 시작했으니까 생일이 3시간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을 우리 아로하분들이랑 같이 보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오늘 저희 오늘 뭐 했냐면, 오늘 뭐 했는지 아시죠? 그건 저도 아는데. 오늘 그 UAE,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수교 41주년이래요. 그래서 행사인가 공연인가 그거를 이제 상암에서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해서 네, 근데 거기서 깜짝으로 이제 그쪽 제작진분들이랑 이제 멤버들이랑 갑자기 현지 팬분들이랑 전화 연결하는 타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또 케이크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 벌써 케이크를 또, 아마 이게 마지막 케이크가 될것 같은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해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생일이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괜히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케이크를 한번 보면 그래도 커팅을 해봐야죠.
버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쭉쭉 자르면 되나요? 버킹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갑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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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전성이 짙은, 안에 초코네. 자, 버팅했어요, 여러분. 와. 아니, 사실, 아까 그거, 오늘,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고, 오늘 이제 뭐 했냐면, 오늘 그걸 되게 일찍부터 했어요. 일찍부터 해가지고,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나서, 아, 맞다. 원도 오늘 녹화했어요. 뭐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어쨌든 방송은 그 나중에 나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일찍부터 해서 산옥을 다 여러 가지 곡들을 하고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동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미역국이랑 엄청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사고 직접 요리하고 해가지고 저녁 같이 먹고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했나봐요. 떨어졌다가 이제 부위에 바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밥 먹었는데 너무 여지껏 먹어본 것 중에 엄청난 그런 진수성찬을 엄마가 해주셔가지고 미역도 엄청 맛있었고 첫 미역국이었어요. 미역도 엄청 맛있었고 너무 배고팠었는데 미역국 진짜 반찬이 한 20가지는 됐어. 미역국도 먹고 태국 음식도 좀 그런 것도 먹고 동희가 직접 사왔어요. 맛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도 먹고 갈비, 뭐 잡채 그런 뭐 게 튀김, 치킨, 엄청 많이 해서 지금 배가 엄청 불러가지고 케이크도 먹고 과일도 먹고 해가지고 배가 엄청 불러요.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은데 이따가 조금만 소화되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 댓글을 한 번도 못 읽었네, 나 얘기만 하느라. 회기가 뭐야? 어? 회도 있었어. 회도 있었는데 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예 까지를 못했어요. 맛있겠다. 그쵸? 맛있겠죠? 너무 맛있었어. 배가 터질 뻔했어요. 맞아요. 오늘 진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진짜. 아로하 덕분에. 아로하한테 너무 그래도 고마운 게, 일단 생일 자체가, 사실 진짜 뭐 별거 아닌 날일 수 있는데, 너무, 나한테 크게 느끼게 해준 게, 너무 값지고 너무 고마운 것 같아. 한 그 아로하가 그런 생일 이벤트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이제 엄마랑 아빠랑 동이랑 이제 그 아로하가 그런 이벤트 해준 거를 막 다녀와서 사진 찍고 저한테 막 보내요. 오늘 여기 다녀왔다, 저기 다녀왔다,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되게 조용히 했는데 거기서 아로하 분들로 보이는 분들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걸 다 사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고 저희 가족 단톡방에 막 보내고 하는데 이번에도 막 코엑스에서 갔던 것도 올리고 어디에 가서 올린 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사진 엄청 큰 거 막 이벤트 막 카페에서 한 것도 막 올리고 해서 너무 엄마 아빠가 뿌듯하고 행복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효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아로하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가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도 조금 다른 바쁜 스케줄이 있었는데 스케줄 하고 끝나고 너무 저도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끝나고 이제 몰래 조용히 이렇게 탁 하고 코엑스 가서 그거 보고 왔어요. 이따가 SNS에 올리려고. 그래서 너무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축하를 해준 아로하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너무 그러네. 나 머리 염색하고 브이앱은 처음인가? 그렇네. 약간, 예. 근데 머릿결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라이브 학교에서부터 기다렸어. 라이브를 하는 걸 알고 계셨나? 어떻게 알았어요? 생일이니까 올줄 알고 공지를 올렸어요? 언제요? 아, 그래요? 여기 이거는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저도 와서 봤어요. 드디어 탈색한 차은우입니다. 그리고 생일을 뒤집어 놓으셨다. 나 이제 25살, 진짜 25이네. 생일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25, 만은 24인가? 만은 24인 거죠. 반오십이구먼, 반오십. 아로한 밥 먹었어요, 밥? 밥 먹었나요? 밥 먹었나요? 밥 먹었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생일은 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너무 다시 한번 약간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는 느낌. 어제도 매니저 형이랑 이제 막 여러 가지 스태프분들이랑 서프라이즈 파티를 많이 해줬는데 너무 저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축하도 받고 좀 되게 좀 힘들기도 체력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거 하니까 기분도 갑자기 너무 좋아지고 엔돌핀도 막 돌고 막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그랬어요. 바라밤 바라밤 바라밤
요즘 컴백 준비와 여러 가지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4월 5일 만관부. 만관부 저 알아요, 만관부. 만관부. 만관부 4월 5일 아스트로 올 유어스 만관부. 만관부. 네, 멤버들도 너무 많이 축하해 줬어요. 어제도 그렇고 다들 얘기도 해주고 축하한다. 오, 댓글이 너무 빠르게 내려가서 못 읽겠어. 안녕. 내가 너무 느낀가? 아무튼 근데 약간 그건 좀 아쉽다. 생일이 제가 우리 여섯 명 중에 마지막이니까 좀 올해 너무 빠박 다 쳤어. 그런 이벤트 기념일들을. 데뷔도 2월 23일이고 어쨌든 그 이제 1, 2, 3월 해가지고 끝나갔으니까 아쉽네. 이제 아직 12월까지 올해 지나가려면 얼마나 남은 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러게요. 또 곰돌이가 이렇게 많네요. 곰돌이 초도 준비해 주시고 곰돌이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곰돌이 있을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진짜로 머리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약간 지금은 조금 이게 색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빠진 게 해서 약간 카키 쪽 색깔이 나면 저는 조금 좀 덜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안 가고 차라리 좀 더 회색 쪽이나 살짝의 진짜 살짝의 블루 느낌이 조금 추가된 거. 그 정도 예쁜 것 같은데. 아로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로하 생각은 어때요? 궁금해. 어떤지. 로아의 생각은? 로아의 생각은? 가 아프겠어요. 아, 처음에 조금 아팠어요. 요즘 여러분들 진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도 아까 행사하는데 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그저께 팬미팅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같이 좀 얼굴 마주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봐도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팬미팅은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됐어요. 팬미팅에서 이제 올굿이란 별비 처음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네가 부러워하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재밌었으려나. 여러분 오늘 어때요? 어땠어요 팬미팅? 팬미팅 Be Mine 어땠어요? 내가 원래 Be my
진짜 너무 빠르다. 찍는 거. 너무 행복했어. 대략 딜레이가 한 20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코를 만져주세요. 팬미팅 재밌었냐고. 코를 만져주세요. 코 만졌으니까 이제 팬미팅 어땠는지 얘기 좀 하세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못 봤어요. 왜 못 봤어요? 바빴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났어요. 짱 좋았음. 아로하의 최애곡 뭘지 다 궁금하다. 약간 제일 최애곡은 얘기해도 되나? 최애곡? 최애곡 얘기해도 되나? 안 돼요? 알았어요. 최애곡은 이거예요. 10번 트랙까지 있는데 아로하가 어떤 트랙을 제일 좋아하려나? 전 개인적으로 앞쪽에 있는 노래 어떠한 노래를 전 최애곡이에요. 여기까지. 아무튼. 이제 뭐 여기 아까 주신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슬슬 그 아까 뭐 주셨는데 멤버들이 다 사나는 거의 똥망 이라고 아까 알고 있는데 봤는데 이게 다 다른 거죠 멤버들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내가 설명을 하고 이거를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돈미나? 돈민이 아니고 돈민이거든요. 아, 오케이. 답을 말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뭘 선택했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뭔가 힌트를 주는 걸 맞죠? 근데 오케이. 자, 첫 번째 1번이에요, 여러분. 1번 뭐냐면 아 1번 롤링페이퍼 대 메시지북. 하, 내가 뭘 더 좋아하려나. 이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롤링페이퍼 대 메시지북. 롤링페이퍼는 돌아가면서 쓰는 거고 한마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메시지북은 롤링페이퍼는 이 페이퍼 한 장에 쓰는 거고 메시지북은 이렇게 넘기면서 쓰는 건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건가? 메시지북은 좀 프라이빗한 건가 그럼? 맞아요. 롤링페이퍼는 왜냐면 여기 쓰면 여기 내가 쓴 사람이 전에 뭐 썼는지를 보잖아. 메시지북은 켜니까 볼 수가 없는 거 뭐지. 그러니까 이 결국 뭘 더 좋아하냐? 프라이빗한 거를 더 좋아하냐? 내가 한 사람이 내 거를 보기를 원하냐? 아니면 그냥 똑같이 그냥 나 이렇게 썼어요 하고 그냥 보여지는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은데? 그런 거지. 맞죠? 맞아요?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할 것인가? 제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나 뭐 하지? 저는 그러면 정했어요. 전 뭐 힌트를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가자. 저 에인트입니다. 저 에인트. 제가 뭘 선택했는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걸로 유추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걸좀더 선호할 것 같은지 한번 맞춰 보세요, 여러분. 아무튼 저 에인트는 이거. 오케이. 나는 치즈케이크 vs 초코케이크. 아, 이거 박빙이다. 이거 박빙이네. 아로한 뭘더 좋아해요? 뭘더 좋아해요? 치즈? 초코? 나는 크리프 케이크 좋아하는데. 이게 땡길 때가 다 다른데. 치즈케이크는 좀 꾸덕해야 해. 초코케이크도 꾸덕해야 해.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느낌으로 갈게요. 지금 어떤 게더 먹고 싶나? 저는 뭐 지금은 이거죠. 쉽나? 짜잔. 저 힌트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힌트. 치케, 초케. 아,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한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중에도 치즈 맛이 조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오, 아, 이거 고민 될수 있겠다. 세 번째, 전복 미역국 대 소고기 미역국. 아, 그래도 뭐 이거가 제일 쉽다. 이거는 이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디 이렇게 줘야겠다. 저 힌트예요.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과연 뭘까? 뭐지 이게? 곡괭인가? 홈인가? 아무튼 여기가 어떠한 장소예요. 이 장소에 주로 어떠한 친구가 있죠? 너무 쉽나? 저 힌트입니다. 우리 할머니 댁 같다. 강화도 같아, 강화도. 아무튼 저의 힌트 이게 뭐야? 어? 뭐야? 둥글수 맞췄네?
어떻게 알았어? 눈치가 빠르구먼. 어? 아닌데. 국제 아니냐고요, 국제? 미안해요. 국제 아니거든요. 아무튼 가장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한번 유추를, 제가 어떤 걸 선택했을지 유추를 해서 이제 올려주시고 한번 맞춰봐 주세요. 여러분들 정답 표시랑 정답 표시 하지 마요. 뭐요? 알았어, 안 할게요. 되게 오늘 해외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외국말로도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 오유, 신고 안할 건데? 오유, 나도 됐다. 응? 벌써 다 맞춘 분들이 많은데. 역시 아로아, 날 너무 잘 알아. 응? 날 너무 잘 알아. 나의 곁에 영원히. 벌써 다 맞췄는데? 어, 이분 다 틀렸다. 이거 맞춰주세요, 여러분. 하루, 하루하는 오늘 어떤 하루,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나요? 나는 지금 갑자기 조금 행복해졌어. 아까 브이앱 시작할 때는 사실 조금 잠이 조금 찾아왔었는데. 아니, 오늘 너무 일찍부터 해가지고 차에서 갑자기 잠들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너무 재밌고 좋고 행복해요, 갑자기. 오, 갑자기 그러네. 좋아. 약간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과 좋은 팬분들과 약간 휘청거리거나 그럴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다 보면 조금 너무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좀 있고, 조금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사실 조금 모르겠어요. 요즘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우리 아로하 분들이 있다는 걸 약간 이럴 때 좀 더 한 번 더 자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편지 같은 것도 너무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데, 동희가 아까 편지를 써줬는데, 동희가 글을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력이, 우리 아빠가 좀 글을 조금 되게 잘 쓰시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희가 굉장히 그 부분을 저보다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약간 요즘식으로 잘 쓰고, 너무 형으로서 너무 약간 눈물 조금 찔끔할 뻔했어요. 너무 예뻤어. 귀여웠어. 그리고 태윤이 형도 편지를 써줬는데, 역대 중에 가장 진심을 많이 담은 것 같아서
엄청 감동했어요, 진짜. 너무 감동했어. 우리 여러분들 보내주신 메시지도 너무 다 가슴속에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이걸로 내가 봤을 때 오래 버티는 것 같아. 이 든든함과 이 여기 마음의 풍요함으로 올해를 버텨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마음은 나쁘지 않아 지금. 빵빵해. 한국어 가르쳐줘. 나는 스페인어야. 번역기 어떻게 돌리신 거지? 나는 스페인어야. 저는 한국인입니다. 모자 벗으라고? 안 돼, 나 저 지금 머릿결도 되게 안 좋고 여러분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어 은우 어떻게 줄까요? 느껴지시나요? 생일 축하해요. 싱가포르에서 생일을 축하해요. 아쿠 진타 카무. 생일이에요. 아스트로 노래 들으면서 위로 많이 받아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 아랍 팬분들 그 영통을 하는데도 우리 노래로 우리 노래로 힐링을 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그걸로 대학교 아니 학교 그 시험 그 마인드 컨트롤 했다고 하시는데 너무 좋았어. 우리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좀 좋은 거지? 어떤 노래가 좋아요? 이번 All Yours에도 그런 노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가갈 노래가. 아! 그거 올라갔다 그랬죠. 그. 와우. 왕. 그거 뭐지? 이거 치치치 만든 거. 그거 봤어요, 여러분? 그. 거울. 이거. 뭔가 폼 그걸로 만든 거 봤나요, 여러분? 아까 딱 이거 V앱 시작하기 한 10분? 9분? 그 전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봤나요 여러분? 왜 안 올라오나 하고 있었죠? 보신 분 손머리 위로 오 와. 춤추는 건가? 거기서? 이 딱 무너지면 일로 딱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어? 이쁘게 잘 만들었던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나도 못 봤어. 어떻게 나왔는지 빨리 V앱하고 나도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싶어.
궁금스 궁금스. 행복한 하루를 보내길 바래. 제가 요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행복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요 얘기하고, 우리 행복합시다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면 행복이 뭐길래 그렇게 하고 싶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행복은 우리 아키랑도 얘기를 했었어. 행복은 이거야, 이건 것 같아요. 약간 행복하고 싶다도 너무 좋지만 그 순간인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마주하려고 하는 게 맞는 느낌. 뭔지 알죠?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행복을 바라는 것보다 어쨌든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느끼는 그 순간의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거를 많이 자주 느끼려고 하는 거지. 그게 행복인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라키랑, 라키는 갈비탕 먹고 저는 곰탕 먹고 비빔냉면 시키고 만두 먹으면서 그 얘기했었어.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이제 연습하다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여섯 명이니까 그래서 라키랑 저는 곰탕 갈비탕 먹으러 가고, 나머지 멤버들은 뭐 먹으러 갔다, 또 누군 뭐 먹으러 가고 누군 뭐 먹으러 가고 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몇 시까지 모임을 했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진짜요? 그러면 All yours를 많이 들어주세요. All yours, one.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진지해 곰탕 앞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곰탕 먹으면서. 아, 근데 그 영상 어떻게 나왔는지 진짜 궁금하다. 궁금스 궁금스 curious. I'm so curious, yeah. 블루어스 앨범 예약 판매되고 있는 거. 예약 판매 시작한 거죠? 배송은 안간 거죠? 배송은 이제 4월 이후로 가는 거죠. 회사에 있어요, 앨범? 없어요? 안 왔나? 왔나? 맞죠? 왔군요. 전 이따 올라가서 봐야겠다. 궁금하다. 전 먼저 앨범 어떻게 나왔는지 이따 가서 보고 올 거예요. 그러면 4월 5일 날 보세요. 궁금한데. 오, 저 전교회장 당선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오, 축하해요. 와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무튼 행복하게 학창생활?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네요. 아스트로 영상 편집 재밌어요. 웃겨요. 그래요? 그런가? 우리 애들이 재밌긴 하죠. 우리 애들이 웃기긴 하지. 헤이, 중국어 해봐. 니하오. 谢谢. 谢谢. 미워. 왜 미워요? 왜 미워요? 어. 코니치와.
오미나루와 미나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뭐라지? 오탄조비오 우마레테 쿠레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맞나? 그렇다. 어허. 아직도 배부르다 진짜. 너무 많이 배불러. 동이가 직접 그 음식들을 사왔는데 맛있었어요. 우리 아라 혹시 모델한테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은우라이크 언제 올라와? 은우라이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지금은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은우라이크 금방 찾아갑니다. 다음, 저의 딸이 되고 싶다면? 제 딸이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벌써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딸. 요즘 어떤 노래 듣나요? 요즘 꽂힌 노래 있어요. 진짜 제 요즘 1일 1영상이에요. 진짜 애들한테도 계속 전파시키고 멤버들이 또 이거 듣냐고 하는데 그 브루노마스님이랑 앤더슨 백님이랑 둘이서 듀오를 해가지고 실크소닉에서 Leave the Door Open 이란 노래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녹음실에서부터 딱 시작해서 거기 막 드럼 치고 건반 치고 하면서 다시 모여서 막 하는 뮤비 그런 것도 있고 그 라이브 영상도 있고 한데 너무 멋있고 노래도 너무 중독성 있고 좋아요. 한번 알아도 들어봐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리고 요즘 비니가 저스틴 비버님 좋아하시니까 피치스 엄청 많이 들어서 저도 너무 좋아서 중독성이 있어서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곧 공개될 우리 아스트로의 정규 2집 딱 1번부터 10번까지 너무 좋죠. 진짜 좀 확실히 정규 앨범이니까 많은 느낌의 노래들이 많아. 다양한 서로 다른 느낌의 노래들.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정직한 것 같아요. 투자한 시간만큼 그거 나오는 것 같아요. 노력하고 집중한 시간만큼. 진짜 문제집 1권 플러스도 나오고 2권 플러스도 나오고 3권 플러스도 나오고 아무리 뭐 똑같다 느낄 수 있어도 그 안에 미세하게 다른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일에 은우를 볼 수 있나요? 생일이 언제시죠? 생일이 언제신지 모르겠지만 자주 제가 소통하려고 노력해볼게요. 밥이 좋아요? 우동이 좋아요? 저는 밥이요. 밥이 좋아요. 요즘은 멕시코에 인사할 수 있나요?
Hello, Mexico. Hi, hi. 아, 은우야, 비니랑 헤어 안무 어떻게 나온 거였어? 예뻤어. 맞아요. 근데 그거 제가 살짝 한번 틀렸어요. 아, 그래서 나중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다시 보여드리고 싶어요. 올굿. 저 올굿 브릿지일 거예요, 아마. 올굿도 진진이 형이 작사 작곡한 건데 신나고 들으면 딱 기분이 이렇게 막 업되는 듯한 느낌. 안무하면서도 더 신나요. 저희도 막 장난 엄청 치면서 해가지고. 아무튼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 뭐지? 축구하고 농구하고. 모자 벗어주세요. 안 돼요.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잘 모르는데? 스페인어 아는 거 있나? 스페인어 아는 거 있어요? 스페인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뭔가 아는 거 있을 것 같아. 스페인 나라 분들도 아랍에게 인사해, 사랑해. 오늘 아랍에미리트 분들 만나고 왔는데. 아살라무알레이쿰. 슈크란. 오늘 당신에게 일어났던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어제 스케줄이 굉장히 조금 춥기도 하고 너무 추웠기도 했고, 근데 좀 얇은 옷을 입었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되게 장시간 동안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조금은 끝나고 약간 진짜 넉다운이었는데, 태윤이 형이랑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서프라이즈로 깜짝 파티를 해서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었어가지고. 그때 약간 갑자기 호러 노래를 들으면서 장난쳤었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생일 이벤트여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가디건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가디건. 당신은 당신의 머리를 어떤 색상으로 페인트하고 싶습니까? 귀여워. 저 그러게요. 일단 뭔가 한번 색다르게 도전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약간 정규 2집이니까 다양하고 풍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변화를 한번 빡 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샵분들이랑 또 얘기도 많이 하고, 회사분들이랑도 무슨 색 할까, 저색 할까, 이색 할까 얘기도 많이 해서 한 색인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거울 볼 때마다 되게 다 아닌 것 같고 이질감 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적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색깔로 화보 같은 것도 찍으니까 약간 느낌이 색다르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뭔가 표현된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좋았어요. 신기했어. 저도 하면서 항상 좀 막연하게 두려움도 좀 있었거든요. 어떨까?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리고 나한테 조금 어떤 느낌이 나올까에 대한 그런 물음표가 있었는데 배터리 잔량이 7% 남아있지만 여전히 생방송을 보고 싶습니다. 귀여워. 충전 시키고 보면 안 되나? 아, 보조 배터리 어때요? 이동 중인가? 바뀐가? 어떻게 내가 충전 시켜주고 싶네. 눈은 말랑해 보인다. 말랑말랑? 그래요? 말랑해 보인다. 눈은 WR보다 너무 좋아. 저도 이번 화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찍었던 화보, 그래도 저 많이, 화보 많이 찍었죠, 저 데뷔 화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신분은 끝난 다음 느낌이 어땠어요? 아직도 딱그 청계천에서가 딱 절이었는데 컷!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뭐 사진 같은 것도 찍고 고생했다고도 얘기하고 이제 때가 벌써 새벽 2시였던 것 같은데 가는 차 안에서의 그 공허함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끝난 건가? 끝난 건가? 내일 또 세트장으로 출근해야 될것 같은데 6개월 동안 했는데 이제 수고랑 빠이빠이 하는구나. 너무 끝이 맞나? 제일 먼저 축하해준 멤버는 누구지? 근데 12시 땡치자마자 멤버들 우리 아스트로 단톡방에서 엄청 얘기 많이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다들 많이 축하해줬어요. 멤버들 좋아하는 색깔 무엇? 요즘 좀 원색들이 좋아. 예를 들어 이런 노란색도 좋고. 빨강이나 파랑 이런 원색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막 베이지, 블루, 뭐 블랙, 화이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런 노랑, 주황, 오렌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린 움직여라.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 그 상암 UAE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그래서 걸어 다녔다. 놀토 잘 봤어. 오, 놀토 재밌었어요. 사나랑 재밌게 했는데. 아, 사나 너무 까불해, 까불이. 재밌었어요, 여러분?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가서. 방송으로 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가서 현장에서 들으니까 조금 어렵더라고. 그래도 재밌게 하고 왔는데 재밌었나요? 사나 귀여워.
어떤 드라마? 요즘 빈센조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 것 뿌뿌 맞아 샤나 뿌뿌 뿌뿌 출항을 거의 한 20번 넘게 했죠 출항 이상하게 전날이 딱그 놀던 전날이 데이지드 화보 촬영 날이었어요. 근데 사나이가 긴장을 엄청 하는 거예요. 긴장을 엄청 해가지고 긴장하지 마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안철 윤사나입니다 이거 하는데도 얘가 말을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장난으로 그 방송에 너 말하는 거세 마디 나가는 거 아니냐고 저희가 다 같이 막 장난치고 놀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가 잘하고 해가지고 제가 장난 많이 치라고 다 너무 멋지고 좋은 선배님들이고 그냥 우리 할거 열심히 하면 된다고 형한테 장난치라고 하니까 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요즘 느꼈던 건그 놀토 하면서도 느끼고 요즘 또 느꼈던 건데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해왔구나를 또한번더 느끼는 것 같아. 뭐 놀토 할 때도 사나가 그렇게 이제 신동엽 선배님 만난다, 어떤 선배님 만난다, 어떤 얘는 TV에서 봤던 만난다, 그러니까 뭔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도 긴장도 분명히 되면서, 약간 저 예전에 너무 긴장하고 무서웠던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지. 나도 엄청 무서웠었는데 엄청 긴장되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막 혼자 막 하고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한테 긴장하지 마라고 하는 게 뭔가 나도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싶기도 하면서 이제 놀토 촬영장 가서도 선배님들이랑 그래도 안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신기했어요. 돌아와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냥 편하게 형들, 뭐 선배님들이랑 얘기하고 뭐 농담도 하고 할수 있는 게 예전에는 너무 막 이렇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뿌듯하기도 했어 한켠으로 마음이 나도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 사나 언제 클라나 우리 사나 우리 사나 나중에 한 10년 뒤에도 뿌뿌하고 있을라나 우리 사나 마음 편히 컴백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응원할게 함께 뭔가 이제 2021년에는 좀더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굳건하게 믿고 제가 좋아하는 방향, 좋아하는 거 멤버들이랑 같이 이거저거 하면서 좀 재밌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웃으면서 우리 아로하랑 함께 마음 편히 갖고 말씀해 주신 대로 부담 갖고 마음 무겁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행복하게 다들 재밌게 웃으면서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제 생일을 이렇게 한번 마지막을 아로하랑 같이 보내 원래 오늘 그래서 일정이 되게 타이트해서 오늘 엄청 새벽부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어제 끝나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오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어제 예정이 원래 어제 한 7, 8시쯤이었나? 9시? 어제 9시면 근데 하면 아직 3월 30일이 아닌데 하는 게좀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 그래도 오늘 아로하 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좋을 것 같아서 오늘로 하자고 얘기해서 이렇게 약 1시간 조금 넘게 아로하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일에 거의 마지막을 함께 했는데 너무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고 아주 훌륭한 이제 생일의 마무리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진짜 V앱을 빌어서 생일을 축하해준 모든 아로하 분들 그리고 제 곁에 소중한 가족들, 멤버들, 뭐 지인들, 뭐 스태프분들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힘으로 올해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티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해피 운우데이 함께 해주신 우리 아로하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팬미팅 때 약간 그 마지막 VCR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로하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앞으로 어떤 즐거운 일이 있건 힘든 일, 슬픈 일이 있건 함께 나가는 그런 동반자로서 항상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로하 곁에 있고 아로하도 제 곁에 있고 우리 아스트로 곁에 있고 그래서 행복한 순간들 많이 많이 만들어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저는 이제 슬슬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가량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는 이제 가서 빠이빠이를 하도록 할게요. 아로하 남은 삼남식을 잘 보내고 이따가 좋은 꿈 꾸고 잘 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마지막에 자기 전에 제 생각도 한 번 더 해주고 제 생일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릴게요.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